안녕하세요. 불빛마당입니다. 우체국에 택배를 보내러 가는데 차를 주차한 곳이 마침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핀 댁 옆이었습니다. 짝씨는 택배를 보내러 가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인께 허락을 구하고 영상을 담았습니다. 창원의 주택가에는 이렇게 꽃들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클레마티스가 울타리를 타고 아주 예쁘게 피어 있고요. 그 옆에는 노란 장미가 정말 탐스럽지요. 창원은 주택 담의 높이가 거의 1.5m 내외라서 정원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도 꽃을 가꾸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속을 환하게 보여주는 경상도식의 꽃사랑 방법입니다. 어디 가도 이런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요. 백화등이 활짝 피었습니다. 향기도 아주 좋지요. 창원에는 주택 울타리에 백화등을 심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향기도 좋고 겨울에 잎새도 푸르고요. 정말 꽃 고수들이 많은 창원입니다. 떡갈나무 잎수국도 꽃을 맺었습니다. 저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마당이 넓지는 않지만 꽃 종류가 아주 많아요. 주인께서 허락을 하셔서 정원까지 들어가서 영상을 담았는데 제가 좀 서툴러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울타리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향기를 뿜어내는 백화등 꽃과 노란 장미와 그리고 클레마티스 분홍 질레가 이어서 꽃을 피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색상이 예쁠 건지 조화롭겠지요. 그리고 저쪽 울타리로는 목향장미도 심어서 꽃이 지금 졌다고 하네요. 담을 낮추면 이렇게 예쁜 꽃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습니다. 노란 장미를 담았으니 이번에는 빨간 장미도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 옆에 있는 주택가예요. 대문에 장미를 올려서 지금 한창입니다. 아주 예뻐서 영상으로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5월은 역시 장미와 찔레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노란 장미와 붉은 장미로 인사를 드렸고요. 시간 나는 대로 창원의 주택가를 돌면서 꽃들 보여드리겠습니다.